네이버 치시면 잘 나와요. 한국 해커의 아버지 치면 유준상이 나오고, 유준상 633 나오면 내 기사가 뜹니다. 그러니까 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체육에 이런 게 이제 후보 단위화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이기용 체제가 원체,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야, 이거는 이거 기득권 갖고 있는, 어? 이번 선거는 이기용 심판 대선이다, 심판 대선. 심판이 대세. 심판론이 대세. 어? 이기용이 되느냐, 아니면 아닌 사람이 되느냐, 이 두 가지 길이지. 이렇게 난리 받아 보면 이기용이 되죠. 이기용 회장이 되죠. 나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절대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국가의 애국심을 갖고 체육을 사랑하는 내 입장, 체육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내가 정치인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다. 이 선거하는 사람은 전부 선수, 감독, 코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최숙현 사고 나서 책임졌습니까? 겨우 은채국에 국장 하나 자리 못 내놨지? 대한체육에 누가 졌어요? 아니, 체육회장이 몸무게라면 사무총장이 이제 누가 나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숙현 얼마에 살릴 수 있던 사건을 죽여놓은 거야? 네, 그 최숙현 사건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만 봤을 때 지금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 지역으로만 봤을 때 대구 경북에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다고? 나 이렇게 봐요. 첫째, 우선은 지도자와 선수와 감독들 사이에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단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소위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의 메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에서 1년에 계약해야지, 연봉 책정해야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나 지방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되,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지도자들이 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지도자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른 말, 지도자 인권센터. 예. 그 다음에 선수 체육위를 포함한 인성교육을. 선수. 인성교육. 선수, 뭐, 예. 감독, 코치, 체육인. 저까지 예를 들면 체육인 전체가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는, 교육으로서 이거를 바꿔가야지. 무슨 TF팀 만들어가지고 100번 고개 숙여서, 어? 사과하고, 아이고, 앞으로는 4대 악을 철폐하겠습니다. 한 제가 엊그제 아니요? 2019년 1월 달에 지금 회장이, 아, 4대 악을 철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국민하고 TV에 나와서 했는데, 그 다음 뭐가 됐어? 뭐가 바뀌었어? 조재금, 심석희, 최숙현을 이어진 사건에서 뭐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지도자를 포함한 인권센터, 선수까지, 그 다음에 인성교육. 이 교육도, 예를 들면 이제, 어디에, 태릉 같은데, 거기 좀 활용하고, 다른 데도 좀 그런 데로 하고, 진천 선수들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진천에만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촌 외에 있는 우리 이제 요트 같은 거는 뭐 부산이든지 여수든지라고. 지금 장흥에 이제 교육센터가 서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을 하고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걸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스포츠 과학연구원 같은 것은 완전히 체육진흥공단에서 빼내가지고 사단법인, 법인 법령화 시켜가지고 독립시켜줘야 돼. 그래서 인력도 늘어지고 예산도 늘려주고 기구를 독립시켜서 충분한 아이디어와 전략과 정책이 그대로 적용이 되도록 종목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엘리트 체육에 완전히 기능은 강화시키고 많이 서포팅해서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아까도 생활체육의 발전이 없이는 전문체육의 발전이 없다. 지방체육의 발전이 없으면 소위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노인의 소위 체육 정책이 제대로 돼야 돼. 노인,
여성, 장애인 이것까지를 대한민국 체육회에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 숨을 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나는 이런 강의 1차적으로 천만 명이 1조목을 가입하고 생활체육 그 다음에 1조목을 후원하는 그 국민 캠페인을 나는 만약 기회가 온다면 그걸로 가고 싶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비대면 스포츠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AI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IT 기술을 접목시킨 앱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후라우프의 믹스라든지 걷고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횟수에 따라서 축적이 되면 정부가 보상해 준 코인 보상해 주면 어떤 효과가 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의료비 국가의 의료비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이제 활기차게 해서 건강해지고 이 코로나 같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행이 올 건데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부강할 거 아닙니까? 또 국민이 즐거워야 대한민국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한국 스포츠 4.0 한국 스포츠 4.0 아까 얘기한 AI 블록체인이 접목시켜가지고 과학적으로 지원하고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